안녕하세요. 오늘은 입맛 없을 때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심심풀이 보리빵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제일 먼저 생막걸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유도 실온에다가 이렇게 좀 1시간 이상 놔둬야지 좋습니다. 차가운 거는 발효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설탕, 그리고 이스트 한 5g 정도 그렇게 필요해요. 간단하죠. 그리고 보리떡용으로 이렇게 온라인 매체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보리떡 가루를 400g을 쓸 거예요. 그래서 물은 400g이니까 한 350cc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액체를 막걸리 300에 그 다음에 우유 50 정도 쓸 겁니다. 자, 막걸리 300이에요. 그 다음에 우유 50 들어갑니다. 다 실온에서 1시간 이상 뒀던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리떡 가루가 400g이기 때문에 40g 정도 설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스트를 안 넣어도 되지만 그래도 폭신폭신한 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 5g 정도 그리고 소금 이렇게 해서 하나 두 꼬집 소금이 들어가면 단맛이 더 증가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설탕을 좀 녹여주고요. 이렇게 체에 걸러주면 더 빵이 부드러워진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멍울이지지 않도록 잘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숙성시킬 거예요. 한여름에는 그냥 이대로 부풀기를 시작하면 되지만은 지금같이 약간 날씨가 조금 쌀쌀할 때는 그냥 이렇게 따뜻한 물에다가 넣고 발효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랩으로 깨끗하게 씌워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발효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30분 이상 따뜻한 물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방울이 지죠? 이렇게 발효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그릇에 담아서 쪄볼게요. 자, 집에 이렇게 찜기가 없을 때가 있죠. 이렇게 찜기가 없을 때 집집마다 이런 산발이가 있죠. 이 산발이에다가 30분 정도 쪄도 되고 아니면 찜기가 있는 집에서는 3, 40분 비슷하게 찌면 된답니다. 종이호일 깔고 내용물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자, 이제 집어넣을게요. 집에 건포도가 있으면 건포도 살짝 이렇게 올려주면 이 무게 때문에 찌는 동안에 안으로 스며든답니다. 이렇게 해서 끓는 물에 40분간 쪄줄게요. 자, 이렇게 물이 팔팔 끓어오를 때 이렇게 올리고 닫아주고 40분 쪄줄 겁니다. 자, 35분 만에 이렇게 다 쪄져서 이렇게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안 묻어 나오면은 다 익은 거랍니다. 5분 정도 뜸을 들일게요. 자, 빵이 완성됐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아주 폭신폭신한 보리 찐빵이 완성됐습니다.